안녕하세요. 씨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씨름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 씨름의 역사 기록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세운 나라입니다. 서기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4년간 한반도를 지배했습니다. 제28대 왕인 충혜왕, 제31대 왕인 공민왕의 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씨름의 기록은 고려사, 고려사 저료, 양촌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씨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씨름의 용어는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력히, 각저히, 상저입니다. 먼저 고려사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충혜왕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씨름은 강력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해석하면 고려사 세가 36권 충혜왕 즉위년 왕이 나라의 업무를 폐신, 배전, 주주 등에게 맡기고 날마다 내수와 함께 씨름을 하는 바람에 상하의 예의가 없어져 버렸다 라는 기록입니다. 다음은 고려사에서 씨름은 각저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세가 36권 충혜왕 1343년 2월 8일 음력입니다. 개미 후 4년 1343년 봄 2월 갑진 이 용맹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각저위를 관람하고 라는 기록입니다. 다음 고려사에서도 씨름은 각저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세가 36권 충혜왕 1343년 11월 4일 음력 11월 병인 충혜왕이 고용보와 함께 시가의 누각으로 나가서 격구와 각저위를 구경하고 용맹한 군사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배를 내려주었다라는 기록입니다. 다음은 고려사 저료 25권에도 충혜왕의 기록들은 고려사의 기록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씨름은 각저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저료 권 25 충혜왕 1343년 2월 음력, 개미 4년, 원지정 3년, 봄 2월, 왕이 본궐에 행차하여 각저희를 관람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다음 고려사 저료 25권에도 충혜왕 1343년 11월 음력, 충혜왕이 고용보와 함께 시가의 루에 거동하여 격구와 각저희를 관람하였으니 고용보가 청하였기 때문이다. 용사들에게 배를 헤아릴 수 없이 하사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고려사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음은 공민왕의 기록입니다. 공민왕의 기록은 건근의 양촌집 21권 전류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공민왕 14년 1365년 을사년 임금께 아뢰기를 강이 용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또 그의 아비가 자기를 업고 다니던 공로를 생각하여 그를 불러보고는 힘이 센 근위병과 씨름을 시켰더니 근위병이 잇따라 넘어짐에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륜미를 내리고 바로 중랑장에 제수하여 수귀에 소속시켰다라는 기록입니다. 조선 순조 때의 문신 임효연이 편찬한 송경방고에는 충혜왕의 기록이 있지만 1832년의 기록이 되었고 야간에 씨름을 관람했다는 고려사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고려사에서는 충혜왕 원년의 씨름을 강력히로 기록하였지만 이후 씨름은 각저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의 기록에는 상저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려시대 씨름의 역사 기록이란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